안녕하세요. 이영래입니다. 자,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제 이거를 미리 한 2주 전인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광학명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종강주 때 되면은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강주 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수업이 어떤 건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고 어떤 건 조금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과 가지고는 이산수학 확률 통계는 이산수학이 끝나면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내용이 되는데, 수요일 날은 해석 영역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편의상 제가 확률 통계를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도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렇게 이제 나눈 거고, 이산수학은 확률 통계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과목명들은 그렇게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다 일일이 나열을 하다 보니까 공간상 커서 타이틀만 적어놨는데 크게 이제 의식하실 필요 없고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수업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이렇게 PPT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의는 이제 판서로 할 겁니다. 강의는 판서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문제라든지 이거를 다 판서로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좀그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고, 수업 대부분의 내용은 판서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각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짧으면 한 10분 정도가 나올 거고, 긴 내용은 30분 정도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각 과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뭐 개념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제들을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 또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근데 이걸로 이제 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출 문제도 안 나왔고 책의 예제도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지금 오늘 이제 나간 이제 프린트물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근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조금 오래된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좀 가치가 있고 지금의 문제와 좀그 연결성이 많은 것 같다 싶으면 기출 문제를 이제 좀 오래된 문제라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 그 보고서 참상 및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항상,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를 제외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그 모의평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모의평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처럼 매주 23문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주에 수업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실제 시험 시간보다 조금 적게, 조금 적게.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1점에 2분 15초예요. 1점에. 그럼 뭐 4점짜리다 그러면은 이제 한 9분쯤 걸리겠죠? 2점짜리다 그러면은 그 4분 30초 정도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시험을 볼 거고, 이제 답안지는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지 답안지하고 똑같은 걸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날 수요일 날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걷어서 첨삭을 하고, 첨삭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그 답안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학습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걸 보고 하면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해석학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보면 해석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해석학이라 했지만 이제 실해석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학에서 이제 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이제 그 개념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 단계로 이제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게 수열의 수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수열의 수렴성을 분석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실수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되어야 될 내용들은 완비성 공리라든지 또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들이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것이 기초가 되고 여기에 또 이론적인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종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배경적 지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학교 수학하고는 달리 수열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중등학교하고 좀 다른 거는 고등학교하고 다른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데다가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자 그리고 잠깐 이제 조금 맥이 끊어지긴 하지만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시면 판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기는 한데 판서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눈과 귀가 다를 수 있어요. 판서는 이제 조금 딜레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판서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시지 말고 요즘은 다 이제 대체로 휴대폰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게 이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촬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해서 내가 판서에 너무 이제 초점을 주다 보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판서를 하는 것이 좋냐면 책의 교재에 나와 있을 때 각 개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내가 이제 분석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이제 그 책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메모 정도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의 수렴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이제 정의 문제를 이제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문제들을 이제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이 일루스트라스의 입실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이용이 되는 거고 이 방법을 이용할 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그 보조적 그 개념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보조적 개념으로 이제 이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코시열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충 조건의 문제로 이제 이용되는 게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필충 조건으로 개념이 필충 조건의 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두 방법은 필충 조건이기는 한데 실전에서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법이 많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코시열을 이용해서 다룰 것인지 부분 수열을 이용할 것인지 상극한하극한을 이용할 것인지 얘기가 되는데 이 밑줄 친 이 두 가지 내용은 수렴성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보통 수렴성을 이용할 때보다는 발산함을 밝히려고 할 때, 발산의 문제와 연결될 때 이 내용들이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단조 수열의 문제. 그래서 단조 수열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오겠지만 증가 수열이냐 감소 수열이냐를 이제 이용하는데 이건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충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약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이 문제로 여기에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학적 괴납법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은 위험성은 지니고 있는데 조금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데 증가 또는 감소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얘는 무슨 함수예요? 순 증가 수열이죠. 순 증가 수열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뭐 이 그림이 조금 예쁘진 않지만 초기 조건이 0과 몇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을 때 AN 플러스 1이 AN의 제곱이면 그러면 이때 AN은 증가 수열이 아니라 감소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증가 함수인데 수열은 순 증가 함수인데 얘는 함수인데 이것에 대한 수열은 감소 수열이 되니까 문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여기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와 x와의 관계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fx가 y보다 큰 관계가 되면 순 증가는 증가 수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것의 관계가 x가 fx보다 더 큰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설령 증가 함수라 하더라도 이 수열은 감소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 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증가 함수는 증가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인데 보통 무엇을 때 많이 이용이 되냐면 유계성을 체크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은 돼요. 유계성에서는 이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조 수열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급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급수도 이제 약점이 많죠. 급수도 약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AN이 수렴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거와는 관련성이 없죠. 말을 바꾸면 얘는 발산하더라도 얘는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AN은 또 0으로 갈 수도 있고 0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그 아주 좁은 의미로만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판정법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출제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증명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이 최악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유의점은 이런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열은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한지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과 대학 교육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정해져 있고 교수님이 정해준 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 철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방법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교수님의 철학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교사명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 때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대학식으로 자꾸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주어지는 거고 이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이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임 정리라든지 이때 조임 정리 또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조임 정리를 이제 그 곳곳에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수열의 합차 곱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고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어떤 게 좋을지 또 이 문제도 내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판단을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력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돼서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얘는 요 뒤에 일어날 모든 이론의 배경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그 연속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속을 정의를 하죠. 연속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정의는 쓰도록 하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와이리스트라스의 입시론 델타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학교 수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코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점 A에서 연속을 어떻게 논의합니까?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무엇이 같다? 극한값이 같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극한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논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논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A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A의 역할론이 이제 중요한데 이때 이 A는 반드시 어떤 점일 때만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요. A가 어떤 점일 때만 우리가 F 함수 F의 정역을 A라고 한다면 이때 얘는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무슨 점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집접점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코시의 방법은. 근데 그러니까 집접점이 아닐 때는 코시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 수학은 정의역 자체를
구간으로 주게 됩니다. 구간으로 주게 되는데 안 주면 이제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구간으로 주게 되는데 구간에 있는 모든 넷점들은 전부 다 집접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도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경계점도 전부 다 집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넷점과 경계점은 전부 다 집접점이 되기 때문에 집접점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석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이제 차이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이 주어졌을 때 이 연속에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를 해 보게 되냐면 한계점이 이제 노출이 되죠. 연속 함수의 한계점. 그래서 이 연속 함수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은 어떤 게 한계점입니까? 한계점이라는 것은 AN이 코시얼이라고 한다면 FAN도 코시얼인가요? 라는 것을 얘는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저런 내용을 보장을 못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연속함수의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연속함수의 장점은 우리가 연속함수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중간값 정리죠.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단순무식하게 표현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이제 되겠죠. 구간, 물론 이제 구간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무엇에 대한 얘기. 물론 전제 조건은 어디에서? 컴팩트에서. 그러니까 컴팩트라는 전제가 있을 때 보통 우리 학교 수학 우리가 대학에서는 이제 컴팩트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6N 폐구간 AB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최대 장점이죠. 왜 그러냐면 최대 치수값이라는 말이 없다면 이제 이런 말이 없으면 그대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한과 하한을 논의하게 되죠. 그러면 상한과 하한을 논의하는데 그땐 값의 일치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최대 최소값은 보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에 해당이 되고 이것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보장성, 극한에 대한 보장성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 뭐예요?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 극복하기 위해 이론이 바로 뭐예요? 균등 또는 평등. 이것 대신에 우리는 또는 고른. 연속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거 왜 배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얘와 얘의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뒤에 붙은 단어는 연속이라는 단어는 붙었으니까 얘가 연속의 성질은 보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연속의 성질들은 보존하는데 연속에서는 보장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얘가 보장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이것을 보장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겠죠. 강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시험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가 이제 두드러진 거는 요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들은 무엇에 대한냐면 이것이 연속인지 균등한지 안한지를 판정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요기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판정법의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판정법으로 문제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역이 컴팩트다. 또는 이제
컴팩트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원래 이제 하인의 보렐의 정리가 컴팩트에 대한 내용은 유계인 폐집합이에요. 유계인 폐집합. 그런데 유계인 폐구간은 전부 다 유계인 폐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 수학에서는 유계인 폐구간 A, B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유계인 그 컴팩트가 되면 연속함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균등이 된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리프시츠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활용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이 리프시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얘가 되는 것 중에 보조되는 개념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이 무엇이라는 것, 유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대신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균등을 이제 이용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판정법의 문제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냐면 극한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일종의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폐구간 AB에서 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린 구간 AB에서도 얘네들이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균등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극한의 문제 또는 무한으로 갔을 때의 극한의 문제. 근데 이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판정법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는 많이 나왔고 교사명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왔고 얘를 하는 이론적 근거는 이게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이것의 최대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앞에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름 놔두고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것을 공부하는 전체적인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킹해 보는 거고 또는 이것을 체킹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인데 목적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얘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판정하는 판정법의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하는 경우가 나오면 과거에는 왼쪽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다면 요즘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장점을 나오는데 이제 과거와 최근의 시험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거 시험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의 문제는 목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지문이라든지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항상 이 중간값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중간값 정리 문제로 우리가 무엇과 연결이 될까? 그럼 뭐 이게 현대대수학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복수함수론하고도 이제 연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차이점이 뭔가 해도 얘네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급수라고 하는 문제가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이 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 급수는 내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열의 확장이라는 말로 내가 많이 써요. 수열의 확장, 급수라는 말을. 근데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수열의 합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그 곤란한 점 중에 하나가 무슨 개념이 여기서 이제 됩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합의 뜻인데 무한합이죠. 무한합이 되다 보니까 얘가 무한합과 유한합에 무엇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차이점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서술형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이 모호해요. 질문이 모호해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객관식에서 물어보기엔 참 좋습니다. 유한과 무한의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과교육론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교과교육론에서 본다면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유한적 사고에서 무엇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무한적 사고로 우리가 넘어가지 무한에서 유한으로 안 가죠.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지 무한에서 유한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과대 일반화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많이 돼요. 또는 이제 저것을 성급한 일반화라는 말로 이제 또는 조급한 성급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화에 대한 문제로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말은 이제 주로 뭐예요? 유한에서 성립했던 이런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유한에서는 다 뭐가 됐습니까? 성립이 되는데 급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근데 이제 성립된 것처럼 생각해서 계산함으로써 틀리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됩니까? 실무안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학교 수학은 가능적 또는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능적, 잠재적 무한에 대한 개념으로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결과물은 이제 실무안에 대한 개념이 돼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과경론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에 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이제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없고요. 이제 그 객관식이었다면 이것들의 차이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입형에서는 얘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입형에서 이런 문제는 내지 마세요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내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경우예요.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수 문제가 나오면 급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렴 아니면 뭐가 됩니까? 발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수렴 또는 발산을 답안대로 쓰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합이 0, 뭐 합이 1, 합이 2 이와 같은 자연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연에 의해서 답안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시면 뭐 미적분학도 그렇고 마찬가지가 되지만 값이 단순한 것보단 막 루트도 들어가고 해서 복잡한 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경우를 가능한 한 무엇으로 하자요? 피하도록 하려는 데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냐면 판정법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정법의 문제가. 그래서 이 판정법의 문제 자체는 이것이 목적이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이 급수는 무엇으로 활용하라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급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체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함수원 급수, 함수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몇 급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몇 급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렴 반지름, 수렴 구간 등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가 돼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정도로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교과교육론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교과교육론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교과교육론을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의 이제 그 역사적 발생 과정을 보면 역사적 발생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실진법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구분 구적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의 역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응용 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학교 수학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보통 학교 수학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미분 개념이 나오고 미분에 대한 도함수의 응용이 나오고 부정적분이 나오고 정적분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와서 역사적 발생 순서와 뭐가 됩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역사적 발생 과정과 다른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미분과 적분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지수와 로그. 역사적으로는 로그가 먼저 발생이 됐는데 학교 수학은 로그를 배우기 전에 지수를 먼저 학습하고 지수의 역의 개념으로 뭐를 합니까? 로그 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 수학은 이게 역사 발생적 측면과 반대되는 개념을 해요. 이제 뭐 완전 반대가 있고 뭐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업의 무엇을 위해서? 수월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수를 지도한 다음에 지수의 역으로 로그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로그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어렵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수월성 측면에서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 겪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교과 겪는 얘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교과 교육론에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다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인데 내가 여기다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도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요. 미분을 분석하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론의 배경은 극한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이제 여기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거 지워도 되겠죠. 미분 개수, 학교 수학 참고라고 얘기한 것은 미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미분 개수라고도 하고 물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간 속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제 용어나 이런 데서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기하적으로 본다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용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과 교사의 차이는 뭐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뭐 수업을 해주는 분이라는 걸 떠나서 리더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용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해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학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미분 개수라는 말은 너무나 자명하게 얘기가 됐는데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미분 개수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 정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 형태로 요 개념들을 이제 이해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냐면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활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페르마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페르마의 이론이 뭡니까?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FC가
극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때 C가 물론 A, B가 아닌 거죠. 양쪽 끝점이 아니라 된다면 그 점에서 미분 개수는 무엇이 된다? 0이 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로 얘기한다.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C가 열린 구간 AB 안에 있는데 이때 FC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극값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분 개수는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이게 이제 페르마의 정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물론 교과 경론에서도 나왔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핵심적인 중심에 이제 위치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중심에 위치하면서 미분 개수의 부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증가와 무엇에 대해서 감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일종의 이제 도함수에 대한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도함수의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복수의 정리들도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 안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이용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피탈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피탈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로피탈의 법칙은 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기에서는 이것은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 수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로피탈의 법칙하고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들은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까지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로피탈의 법칙을 하는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됐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제 응용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은 이제 미적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론적 배경, 아까 이제 함수를 분석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을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적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리만 적분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리만 스트릭트 적분은 교사임용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영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거는 예전에는 시험 영역에 들어가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2000년 이후에 시험 영역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빠지진 않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죠. 빠지진 않았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르벡 적분. 그런 것들은 시험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리만 스트릭트 적분은 빠졌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르벡 적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빠졌다는 말은 없는데 그냥 르벡 적분은 학부 과정의 이론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르벡 적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리만 적분이 아닌 거. 리만 적분은 이제 우리가 리만 적분은 두 개의 유괴가 있죠. 두 개의 유괴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유괴인 뭐가 되는 거예요? 폐구간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함수 F도 무슨 함수에 대해? 유괴인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만 적분 가능성을 물어보려면 근본적으로 이것과 이것 두 개의 유괴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리만족부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6N 폐구간 AB가 아닌 경우, 그럼 6N 폐구간이 아닌 경우는 한쪽이 열렸거나 두 쪽이 열렸거나 양쪽이 열렸거나 아니면 한쪽이 무한대로 가거나 양쪽이 무한대로 하는 경우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안에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함수 F가 무엇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6N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지 않을 때, 않을 때의 적분을 우리는 무슨 적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상 적분이다. 그래서 이제 improper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6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하는 적분. 그러면 이제 이상 적분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 이상 적분의 문제는 급수와 매우 유사하게 이용이 됩니다. 급수와 매우 유사하게 되는데, 이 이상 적분의 문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판정법의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이때 이 판정법의 문제는 급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 판정법이라든지 극한 비교 판정, 그러니까 이상 적분의 판정법을 물어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상 적분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이상 적분을 하는 이제 방법, 일종의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돼요.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얘는 판정을 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분을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안 되는 거를 대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가 되면 비교 대상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정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비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 적분 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미적분학의 이제 영역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상 적분을 잘 안 물어보는, 이제 뭐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상 이상 적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 늘 이상 적분을 물어봐요? 확률과 통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적분을 굳이 거기서 안 따져봐도 어디에서 늘상 그냥 자연스럽게 따진다. 확률과 통계에서 이상 적분은 늘상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상 적분보다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총칭해서 물어보는 게 있죠. 이게 고스톱 전문 용어로 쓰면 한 1타 7피, 8피? 그런 거 있나? 내고 뒤에 끝에 쌍피가 나오고 또 쌍피가 나오고 또 쌍피가 나오고 막 하는 형태. 그게 바로 뭐다? 이거예요. 함수열 뭐다? 함수항 급수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선 뭐가 됩니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짓말 거의 안 보태고, 얘는 1년에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 해석하기 이제 보통 세 문항 정도가 나와요. 해석하기 세 문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함수항 급수 이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함수가 나열된 거고 함수를 합한 거죠. 함수값들을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론은 뭐예요? 보전성이에요. 보전성. 다시 말해서 연속함수가 연속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극한함수가 또 연속일까? 미분 가능하면 얘도 미분 가능할까?
적분 가능하면 적분 가능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상 적분은 이상 적분이 될까? 그럴 때 내가 말한 것들이 다 100%는 아닙니다. 이제 수업하면서 나오겠지만 약간씩의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개념은 뭐다? 기존에 있던 성질이 보존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 균등 수렴하니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균등이라는 단어 속에 균등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언어적으로는 균등하다니까 함수값의 차가 별로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균등의 의미를 쓰는 겁니다. 함수값의 차가 별로 없다는 뜻에서 균등의 의미를 쓰지만 얘가 사용되는 곳곳은 여기 살아남았나?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코시열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균등 전석이 되면 보존이 된다고 그랬고 균등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존성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이상은 보존되지 않아요. 이상 적분은 보존되지 않는데 이상 적분은 보존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도 약간의 성질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역으로 물어봐가지고 분명히 균등은 해요. 균등을 하는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균등 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만 쉬운 거 하나만 구하고 곱하기 2 하는 식으로 이제 답을 썼다가 오답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거 풀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공부하게 되면 시험장 가서 완전히 이제 그 이제 진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상에서 잘못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잘못 오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은 증명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증명이라고. 물론 시험에서 증명 나옵니다. 증명 나오는데 시험이 이제 과거와 지금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그 교사임용 시험에서 두 번의 쇼킹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두 번의 이제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1999년이에요. 이때 1999년 당시에는 70점 만점으로 수학 시험을 봤고요. 교육학은 이때 당시에 30점이고 수학은 7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부 다 그 주관식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지금은 답안지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이때는 답안지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막 아무 때나 갖다 써도 1번 문제 풀이를 7번에 갖다 써도 돼요. 7번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시험지로 채점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답안지만 딱 촬영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전 과목에 그러니까 전 그 과목에 걸쳐서 여기에서 과락이 발생이 됐어요. 수학과도 과락, 영어과도 과락, 국어과도 과락 다 과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락이 나오는데 뭐가 됩니까? 100명을 뽑기로 했는데 100명을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해 이제 시험을 보면 1999년 5월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딱 한 번 중간에 봄에 임용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다? 과락이에요. 이게 왜 쇼킹한 거냐? 이게 낭비도 낭비지만 교사를 뽑고 싶은 만큼 못 뽑은 거죠. 그래서 여기 때부터 채점이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식이야 yes, no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술형이 되면 채점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연한 채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A라는 보통 한 문항당 세 분이 채점을 합니다. 세 분이 채점을 하면 편차가 1점까지는 허락을 해요. 자연수로 채점을 하는데 1점까지는 허락하는데 2점이 넘어가게 되면 재채점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채점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4점을 줬으면 B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을 줄 수도 있고 5점을 줄 수도 있는데 2점 밑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개최점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그 국어, 영어, 수학 과는 이제 항상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을 그 많이 뽑는 과들은 이제 다 공통적인 얘기가 되지만, 시험을 끝나면 채점, 출제하신 분들이 가채점이란 걸 합니다. 한 100명 정도 거를. 가채점을 하게 되면, 가채점을 하면 대략적인 평균이,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 할 때 여론조사하면 몇 명 합니까? 5천만 명 중에 몇 명 조사해요? 1,000명, 1,500명? 근데 임용고사 1만 명 보는데 100명 거 채점했어.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근데 100명 거 정도 가채점하면 거의 나와요. 평균, 표준편차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거의.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락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예상치 못한 답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만들어 놓은 답이 있는데 이 답과는 다른 그 풀이 과정이 나온 거예요. 풀이 과정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풀이 과정이 나오는데 답이 틀렸어. 답이 맞았으면 좀 더인데 답도 틀렸어. 풀이 과정도 틀렸는데. 근데 이 문항이 보통 이제 과락이 40%니까 40%에 맞춰야 되겠는데 뭐 형편이 없으면 막 한 5%, 10%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야, 요거는 답은 틀렸지만, 다 틀렸지만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 창의성이라는 공식적 언어는 없는데 문제 이해 파트에서 이제 창의성의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 절대 백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백지는 어떤 경우든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과락을 모면할 방법들이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좋은 말로 유연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고무줄 채점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게 이제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국어과에서 문제 유출이 논의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출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내가 어느 분들인지 다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출이 안 된 걸로 판명이 났어요. 유출이 안 된 걸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있던 분이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수험생, 수강생들한테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뭐뭐 참고해봐라, 뭐 봐라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출 유혹이, 이제 의혹이 나왔는데, 뭐 관련성이 없는 거죠. 이제 뭐, 없는데 하여튼간 뭐,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는 시험 보기 막 한 일주일, 2주 전에 강의할 때 강의실 문 걸어 잠그고 밖에 유출 안 나가게 하고 막 하고 막 시험 출제위원 분석하고 했다가 대체로 다 망해요. 대체로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게 나오면서부터 그 평가원에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학원가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학원가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자료 수집하러 다녀요.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면서 그 자료와 똑같은 문제를 안 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는 목적이 이 자료를 참고해야 제가 아니라 이 내용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 자료들의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본서를 기본으로 제시하는 거죠. 문제 한 문제 개발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문제 푸는 사람은 쉽지만 개발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배경으로 하냐면 기본서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기본서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증명 중요합니다부터 출발을 했죠. 그렇죠? 이제 내 원래대로 넘어갈게요. 조금 샛길로 빠지긴 했지만 이제 근거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무조건 막 말하면 저거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출제 근거, 그래서 어느 책에서 참고를 했다 이런 말들이
실제 근거가 나와요. 꼭. 그런데 이거를 한글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행래의 현대대수학 이 책을 참고를 했는데 본인은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민하잖아요. 막 1년, 막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누구 책에서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들으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래 책에는 있는데 다른 선생님 책에는 없대더라. 그럼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뭐 21세기 신학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시비거리가 없는 거. 그래서 주로 원서를 출제 근거로 삼아요. 원서를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서를 해요. 이행래 거를 참고했다 하더라도 이게 원서 어디에 나왔다. 그럼 원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상 점수들이라든지 여기서 상중하 이런 것들을 다 써요. 상중하가 나오고 예상 배점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다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쭉 근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문제를 제시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너무나 오래되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르마 정리 쓴다고 페르마한테 저작권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뭐가 돼요? 이론이 되고 모든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무엇하는 거? 해석을 다시 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한 배경을 물어보거나 또는 이것을 일종의 무엇에 대한 문제로 응용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증명이라는 것은 증명을 이것 자체의 정당성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이 이론은 이제 그 수학과는 전부 다 이제 절대주의적인 철학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증명은 정당하다. 이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증명을 보는 게 좋냐? 그랬을 때 증명을 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증명에 대한 주어진 조건 있죠? 이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증명이라고 한다면 우린 증명은 가치 있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이론이 참이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선 별로 무엇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증명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일일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OT관님 같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 내용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